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 대수능을 향한 여러분의 영어 영역 레벨업 하라 수능 특강 함께하고 있는 저는 윤현주인데요. 이 긴 여정에 있어서 가장 멋진 동반자는 함께 나랑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반 친구들, 나의 또 소중한 주변에 함께하는 수험생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나누게 되는 덕담이나 응원의 말들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감동으로 진하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알아서 그런지 멀리 경상남도 마산에 사는 김소연 학생이요. 선생님,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마산 내서여자 고등학교 우리 3학년 친구들. 근데 이 글을 올려줄 때가 아직 3학년으로 진급하지 않은 시기라서 특히 2학년 때 1반이었던 친구들 그리고 3학년이 돼서는 우리 모두 좀 열심히 잘해서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소연 학생의 마음가짐이 참 따뜻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연 학생의 응원을 필두로 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덕담도 응원도 나눌 수 있으면 그 복들이 다 여러분한테 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마산 내서여고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어법 어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독해 유형별 여러분 스타트하는 셈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주제 파악에 대해서 이 시간 다음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 있어서 주제 파악은요, 독해의 꽃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캐치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항상 첫 문장을 잘 보세요. 첫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와 좀 이렇게 대조되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 잘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글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주제는요. 하나하나 깨알 같은 번역보다는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그 틀, 흐름이 윤곽이 잡히면 약간의 한두 문장, 한두 단어는 좀 스킵하거나 아니면 좀 의미를 놓쳤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의 대의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요 훈련이 된다면 네, 맞아요. 실제로 시간을 좀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있어서는요. 우리 권혜완 학생이 어려운 이야기를 좀 줬어요. 야심성유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윤복 교수님의 처음처럼인가 그 책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야심, 깊은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 즉,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중에 오는 결과를 위해서 더 우리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일 테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지금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우리 더 빛날 내일을 바라보면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법에서 또 어법의 공부 방향 봤으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좀 응용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시냐 와시냐 둘 중에 하나 그럼 주어 자리에 절이 온 것 같은데 We know definitely about email까지 보면요. 이메일에 대해서 알다 무엇을 알다 목적어 빠졌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오면 좋겠어요. 접속사 되시다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완전절 아니죠. 관계대명사 되시면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그러면 no에서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동사의 강조 한번 해봅시다. 이메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어법에서 배웠잖아요. 동사 강조는 그렇죠. 동사 앞에다 do not, does not, did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시제, 현재 맞춰주면서 네. 요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형태가 no니까 what we do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메일은요. 놀라울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diversity 다양성을 보여준다.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정말? Really? 그리고 뒤에 봤더니 in response to 반응에 있어서 반응으로 인해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parental pressure이라고 하면 부모의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고 부모가 막 뭔가 부모님은 뭐 하라고 시켰나 봐요. 그래서 부모의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reluctant, 꺼리는, 하기 싫은. 아 지금 하기 싫어하는 10살짜리가 보냅니다. 할머니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메일이다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이메일 보내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Thanks, 혹을 쓸까요? 아니면 thanking을 쓸까요? 할머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고맙습니다.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10살 아이가 보내더라 할머니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하더라. 라고 하면 동사 가면 좋겠지만 연결하는 말 없죠? 이럴 때 뭐예요?
누구를 분석 구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why.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trial lawyer이라고 하면 법정의 변호사가 put opposing counsel, counsel 하면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opposing, 상대편 변호사에게 notice, 통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put, 목적, 명사 나오면서 on notice 하면 누구누구에게 통고를 보내다예요. 이메일로 통고를 보내는 거예요. 통고의 내용은 뭐냐면 고객이 refuses to, 거절했습니다. settle이라고 하면 이때는 뭐 합의 보는 거예요. 합의를 거절했네요 라는 통고를 이메일로 보내는.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메일은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양하냐? 10살 아이가 보내는 이메일, 변호사가 보내는 이메일. 다양성에 대한 뭐를? 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 뭔가 중요한 주제, 이메일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로 끝나느냐? 뒤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After dispatching. Dispatch 하면 편지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보내는 거. 보내는 건데 급히 쓰여진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한테. Saying. 그러면 이메일의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이냐? 나 오늘 점심 만남에 늦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주절 나옵니다. I turn around. 나는 이제 돌아앉아서 edit my email.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고 또 이메일을 edit, 편집하는 거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메일이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더라. 뭐가? 이메일이겠죠. 메일은 메일인데, 자, 나는 수정합니다. 동사죠. 메일을. 자, 나는 수정합니다. 메일을. 목적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죠. 그렇다면 이 뒤에서는요. 꾸며주는 거네요. 어떤 메일이냐. 이 이메일은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메일이다. 라고 해서 뒤에 분사가 와서 수식해주는데 과거 분사 쓸 거냐. 현재 분사 쓸 거나.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하고 관계를 따져서 얘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편지의 내용이 뭐뭐뭐를 요구하는 능동의 관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나는 한 사람인데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그다음 이메일, 그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메일, 계속해서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Trying to characterize라고 해서 주어 동사에 있어서 처음 자리에 ing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동명사 구가 주어로 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애쓰는 거예요. 특징 지으려고 이메일 스타일을. 뭘로? 요거는요 작년에 연계유지 시리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해하세요. 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definition까지 보면 주어부가 되는 거네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서 이메일 스타일의 특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까지가 주어부가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그 다음에 절이 주어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들어맞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그런 정의를 가지고서 이메일의 특징 지으려고 하는 것, 이메일을 특징 지으려고 하는 것은 as 사이에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의미 없는, 의미 없게. 형용사냐 부사냐. 어떻게? 특히 as 사이에 들어갈 때는요. 첫 번째 as를 딱 가려놓고서 누구 뒤에?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보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딱 한 가지,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그러한 스타일, 정의를 가지고서 이메일을 특징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만큼이나. 보통 평균적인 미국인 식사를 묘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요?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뭐,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정의 방식, 한 가지 의미, 이런 걸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의미 없다. 뭐만큼이나 미국인의 식사를 묘사하는 것만큼에. 그러면 미국인의
평균 미국인의 식사도 어떻다.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그 예가 뒤에 나와 있어서 미트로프냐 아니면 미네스트로네냐 뭐 포테이토 팬케이크스냐 우리는 주로 잘 먹진 않지만 미국인들이 그쵸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식사가 이 정도로 다양하게 이건지 이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내리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뭔가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 힘든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메일 스타일도 딱 한 가지로 단정 짓고자 노력하는 것은 뭐하다? 의미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주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메일은 그만큼 어떻다? 처음에 나왔던 diversity, 다양성이다. 다양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중요한 어법 제가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여기도 ing형이고 여기도 ing형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동명사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명사가 끄는 구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그쵸? 뭐뭐하는 것 주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에서 뭐뭐하는 것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재 분사다라고 하면 누구?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앞뒤 문장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의 흐름 보이시나요? 누가? 이메일은 굉장히 다양하다. 얘를 쭉 보이면서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메일을 누구에게나 속하는 정의를 가지고서 스타일, 특징 지우려고 하는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습니다. 자, by now, 이제 이메일은요, so domesticated. 원래 domesticated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길들여진. 그쵸? 여기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얘가 좀 독특한 의미로 쓰이니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이 뭘까요?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스타일과 내용은요. 어떻다? 역시 한번 as 나오잖아요. 뭐 그것을 쓰는 이메일을 쓰는 사람만큼이나 various. 왜 형용사 나왔습니까? 여기도 as 빼고 나면 자 어때요? 스타일과 컨텐츠는 are various.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용은 초지일관으로 처음에 이메일은 diversity다 해서 얘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굉장히 various, 다양합니다. 주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마지막에서 이거 됐을까요? 위치 쓸까요? 공부를 엉성하게 한 친구들은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승이요 컴마하고 안 쓰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무조건 이거 아닌가요? 항상 제가 문장을 단위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은 어떻게 했다? 너무나 이제 자기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여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컴마 컴마 들어간 거예요. 계속적인 용법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그러니까 자기 것화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것 되어서 어떻다? 굉장히 다양합니다가 돼서 얘는 누구냐면 so that 구문이에요. 사이에 얘가 컴마 컴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완전한 절이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낄 자리가 아니라고요. 소댓 구문.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주제가 뭐가 될까요? 첫 번째가 딱 주제네. 첫 문장이. 거기에다 이런 형광펜 확 쳐주시는 거예요. 이메일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건 diversity, 다양하다. 쭉 얘가 나오면서 그만큼 마지막에 가서 various,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어휘도 들어가면 좋잖아요. 자기 것화 되어진 거니까 굉장히 다양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요. 찾으시면 되게 쉬워요. 이번에 보시면 varied style and uses of email. 그래서 여기에서는 varied를 썼구나. various 대신에 다양하게 다양해진 스타일과 그 다음에 이메일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비교적 쉬웠어요. 그러면 구조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처음에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주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주제는 다양한 다양한 형태와 사용입니다라고 해서 정답 2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빈칸 문제를 만들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빈칸 한 개 만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에 incredible diversity in both form and function 뭐 여기를 써도 괜찮고요. 빈칸 두 개짜리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빈칸 두 개는요. 첫째 줄에 있는 diversity 아니면 아까 마지막 줄에 있었던 domesticated 혹은 various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어휘가 될 테니까 빈칸 한 개,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어법 중간중간 말씀드린 거 챙기십시오. 특히 as 다음에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연습하셨죠? 두 번이나. So that 구문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신다면 내용과 연계와 어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거. 이틀이 보이면요. 여러 가지 예와 강조. 그러면 후반부는요. 좀 스피디하게 아 얘는 딱 한 가지 얘기였구나.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 이유빈 학생. 유빈 학생은 왜 통쾌한 영어냐. 개념을 하고 수능 특강에 오니까 영어가 보이더래요. 전에는 감으로 찍던 영어가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읽어가는 여러분도 그런 통쾌한 영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제를 찾아간다. 어떤 식의 전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얘는 되게 재밌어요. Suppose로 나오고 있어요. Suppose, 명령문이죠? 뭘까요? 가정해보자, 생각해보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가정해봅시다. 즉,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얘는요? 자, 주제를 파악하십시오. 전개 구조. 일단 얘부터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Vineyard, 포도밭에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We have only one temperature sensor라고 하니까 단 하나의 온도 감지기만 가지고 있다. The whole plot of land, 그러니까 밭 전체에 딱 온도계, 감지기가 하나밖에 없다면 We must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 It is accurate, 그게 뭐냐면 그 감지기가 정확해야죠. 그리고 항상 작동을 해야죠. 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경우 No messiness allowed. 즉 허용되는 뭐 혼란스러운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잘 작동을 해야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여긴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We have a sensor. 감지기가 For every one of the hundreds of vines. Vines라고 하니까 뭐예요? 수백 개의 포도나무들 중에서 각자 하나하나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즉 every one of the hundreds of vines라고 하니까 아, 각 나무마다 센서가 하나씩 그 온도 감지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무 하나당 센서 하나씩 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싸고 덜 정교한 감지기를 쓸 수도 있겠죠. 왜? 너무 또 감지기가 많으니까 또 비싼 거 다 사면 좀 그럴 테니까 좀 약간 좀 싸면서도 좀 덜 정교해도 되는 As long as라고 하면요. 뭐뭐 하는 한. 그래서 요 감지기가 Do not introduce a systematic bias라고 하니까 뭔가 좀 systematic, 체계적인 혹은 일관적인 bias라고 하면 편향된 결과, 한쪽으로 치우치진 그런 결과만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뭐 싸고 좀 덜 정교한 거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정확한 거 쓸 테고 여러 개 쓴다면 좀 싸고 좀 덜 정교해도 된다. 대신 그렇다고 한쪽으로 이상한 결과만 안 내면 되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지점쯤 되면 어느 때쯤 되면 A few sensors may report. 어떻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몇몇 감지기는요. 부정확한 데이터를 또 기록할 수 있겠죠.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덜 정확하면서 혹은 더 혼란스러운 데이터 세트, 데이터 집합, 저 정보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 뭐보다 the one from a single precise sensor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정확한 감지기에서 오는 the one이라고 하면 데이터 세트를 대신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감지기에서 오는 정보의 집합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정확하거나 좀 혼란스러운 데이터 세트가 올 수도 있겠죠. 왜? 좀 여러 개를 쓰다가 보면 이거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어느쯤 되면 몇몇 센서는 may report. 좀 부정확한 결과를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덜 정확한 그런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면 and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없죠? 이럴 때 못 쓴다? 그럼요. 분사구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약간 또 조금 혼란스러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면 여기까지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하나의 정보만 딱 얻어내는 거 여러 개의 센서를 가지고 온도 그 감지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다 보면 살짝 좀 틀리는 것도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리딩, 우리가 그 온도계에서, 온도 감지기에서 읽은 정보, 그쵸? 기록치, 측정치,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떤 특
측정 기록치, 측정 지도, 측정 치들도 maybe incorrect. 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collection of many readings라고 하니까 많은 기록물들, 측정치들의 집합은 provide more comprehensive, 좀 더 종합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 여러 개의 센서를 쓰다 보면 뭐 특정 기록들은요, 기록된 그 기록치들은 그래,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쭉 집합 모아놓은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종합적인 그림. 그러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정확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정보의 집합은 여러분 consist는요, 뒤에 거랑 같이 수거를 알아두세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는 더 많은 정보 기록, 정보 측정치 있죠. 이런 걸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제공합니다. 뭐 더 훨씬 높은 가치. 여러분 비교급 앞에 수식하는 거 누구라고 했어요? far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가 모이게 되면 더 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어떤 가치 있는 정보냐라고 했더니요. compensate는요. for까지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뭐뭐를 보상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어떤 혼란스러움. 약간 여러 개 정보가 있다면 약간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혼란스러움도 보상할 수 있는 더 큰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요. 자, 마지막 후반부까지 여러분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예를 든 다음에 그 예를 통해서 나온 결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 likely 하면 보통 형용사로 더 많이 쓰여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뭐뭐일 것 같은, 뭐뭐 가능성 있는. 간혹은 우리 지난번에는 앞에 여기 most가 붙은 것도 봤는데 부사로 쓰인다라고 하면요. 아마도 이런 뜻. 그래서 아마도 혼란스러움을 보충할 수 있는 더 훌륭한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엔 뭐예요? 많은 어떤 기록치가 있으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통해서 그래, 하나의 정보보다는 많은 양의 자료 정보를 갖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렇죠?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accurate, 정확한 측정이 아니라 자료가 많으면 더 좋겠다. 2번에 가보시면 the benefit of obtaining a large set of data. A large set of data라고 하니까 많은 양의 정보가 있게 되면 benefit, 더 이롭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전개 구조 주목할 거 나오죠. 누구 때문에? Suppose에서 얘는 특이하게도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혹은 교훈. 그것이 바로 누가 된다? 이 글의 주제가 되면서 많은 양의 자료 수집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요. 빈칸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봤었던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요거요. 이 부분. 이런 부분. 그렇죠. 많은 기록치들의 어떠한 집합이 어떻게 더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칸 같은 거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조금만 손본다면 제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 글에 있어서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 몇 가지 표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단어로 하면 comprise, 두 단어로 하면 consist of, 세 단어로 하면 be composed of, 네 단어로 하면 be made up of. 그래서 단어 개수별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뭐뭐로 구성되다. compensate for는요. 뭐뭐를 보상하다라는 의미. as long as라고 하면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되니까요.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요 세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수학은요. suppose가 가지게 되는 예의 도입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글의 어떤 흐름, 틀을 빨리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evel of solutions 훨씬 쉬워지죠? 화면 보겠습니다. 주제 추론 어디에? 첫 문장.
문장에 주목하라. 왜? 소재, 개념 이게 나오거든요. 첫 문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뒤집거나 이런 내용이 이어지니까 첫 번째 문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맞아요. 뭐 하면서 글을 읽어라? 예측하면서 문장 간의 의미라든가 특히 연결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전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훨씬 글의 속도 빨라집니다. 이해하는 속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그럼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겠죠? 특히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 명심해 두시면 주제 찾기에 있어서 좀 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걸 활용하면서 문제풀이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배채연 학생이 또 멋진 문구 하나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3번, 4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Gracias!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될 때는요.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연 학생 같은 경우 검정고시 치르면서 수능 준비하는 우리 모습에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주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반드시 발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더 굳히게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친구가 또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게요. 어떻게 보면 또 긍정 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채연 학생을 비롯해서 또 난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 오늘 채연이의 응원에서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주제 파악으로 가볼 텐데요. 3번하고 4번이 좀 더 우리 수능 수준에 가까운 좀 더 여러분을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윤 학생. 어떤 소망이냐면 대학에 꼭 가겠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에 있어서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였는데 그 중에서도요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 소망 반드시 이루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바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오늘 3번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이 오도가 끌고 있는 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여러분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끌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절이 오면서 컴마 끝나면서 진짜 주절이 나오거든요. 어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양보절인지를 가보는 거예요. 보니까 자, 자연과 범이다 농업적인 제품, 농업적인 산물, 농산물로 보면 되겠네요. found, 발견하다 대부분의 미국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견하다 무엇을 목적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거든요. 없다. 그럼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그럼요.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대부분의 미국 지역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지는 농산물의 자연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농산물의 그럴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특성,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 뭐 종류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역 공동체에서 대부분 발견되어지는, 보여지는 농산물의 특징, 종류는 형성되어집니다. 결정은 결정인데 뒤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found, 그 다음에 made가 수식하는 역할 조심해서 보라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아주 큰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더라까지 보시면 오도절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컴마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다국적 기업 끝났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환경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이 이하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비록 나는 2학년 때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3학년 때는 잘할 거예요.
그럼 비록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3학년 때 이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절이 나오면 비록 지금은 뭐 비록 이러이러이러 하지만 중요한 건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서 헷갈렸다. 이게 중요한 비록 이럴지라도 더 중요한 건 이 주절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 초점을 두시면 되고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져보니까 자 미국의 대부분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진 농산물의 특징 범위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결정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런 이러한 이유가 정당화하더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봤더니요. Re-emergence 하면 재등장입니다. 뭐 소규모의 더 지역적으로 조절되는 통제되는 식품 체계의 뭐다. 제 등장을 정당화하더라. 그래서 얼뜻 보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중요한 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결정에서 형성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소규모의 지역에서 통제되는 푸드 시스템 이게 나타나더라. 그럼 여기서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소규모의 지역에서 조절하는 푸드 시스템이 다시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니까 얘가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중요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핵심 개념을 잡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소규모의 그 지역에서 통제가 되는 푸드 시스템 요거 중요하더라. 그게 다시 등장하고 있더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시민농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시민농업이 등장하고 있고 테이크홀드하면 자리 잡다거든요. 그래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시민농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시민농업은 뭐랑 대조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지역 중심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지지하는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부들이 직접 와서 하는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성화된 농사지역 그 다음에 대체 식품 가게 그리고 쭉 나열하면서 이제 마지막 consumer cooperatives라고 하니까 이거는요 소비자 협동조합 까지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온 게 왜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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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드디어 끝났잖아. 이런 것들. 얘네들이 그다음에 문장의 주 동사가 되니까 빼버리고 represent 나타냅니다. 왜요?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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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더라. 뭐 중요한 manifestations 하면 징후거든요. 무슨 징후? 아, civic agriculture이라고 하니까 시민 농업을 향한 움직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더라. 자,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비록 뭐뭐지만 소규모의 지역 푸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civic culture라고 불려질 수 있으며 쭉 이런 증거들도 뭐를? civic agriculture로 향하는 어떠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시민 농업이 등장해서 이런 이런 현상을 보여주더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직적인 형태는 이 새로운 조직의 형태는 have the potential이라고 하니까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 뒤에서 꾸며주네요. 양육하는 거. 지역 경제 발전을 양육하고요. 키우고요. maintain, 다양성과 품질, 어딘? 산물에 있어서 다양성, 품질 이런 것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제공하더라, 포럼까지도 제공하더라 해서 이것도 뭔가 and 나열이 되고 있는데 뭐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또 품질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포럼도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2 이하에 쫙쫙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사항을 나열하게 될 때 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and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2 이하에 짠짠 and 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그럼 포럼은 포럼인데 어떤 포럼이냐 뒤에 관계사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 딱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포럼이니까, 이건 장소가 아니니까 그냥 위치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대충 머리 쓰지 말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따져보자고요. 뒤에 뭐가 빠졌나 봅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come together.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 그 다음에 어떤 결속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더라. 그럼 뒤에 빠진 건 어디에서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 부사가 오는 거예요. 포럼이 뭐냐면 토론의 장, 뭐 토론회, 토론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가 서로서로 모이는 거예요. 토론장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가 오게 되는 것도 한번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러한 civic agriculture가 갖고 있는 뭐예요? 중요한 어떤 잠재력, 좋은 점까지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농업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by rebuilding이라고 하니까 다시 재건함으로써. 여러분, by 다음에 ing 남은요, 뭐뭐 함으로써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입니다. between 뭐 농부와 그 소비자들, 가능한 어디 곳인 어떤 곳에서든지 요 둘 사이의 어떠한 무엇을 연결고리, 연결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공동체는요,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어떤 공동체들은 established,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세울 것입니다. foundation 하면 토대거든요. 어떤 토대를 만들 거냐? 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food system을 위한 그러한 토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 농업이 좋은 점은 뭐냐? 농부하고 고객하고 소비자하고 뭐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어떻게 더 통합적인 푸드 시스템의 토대를 만들게 되는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요거는요, 선택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봐보시면 첫 번째, emergence가 뭐죠? 등장이잖아요. 그리고 potential이 뭡니까? 잠재력. 뒤에 civil agriculture. 바로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요게 그대로 감사하게도 1번에 그대로 나가 있는. 자, 그래서 시민농업의 출연과 전망이라는 1번 가두시면 되고요. 전개 구조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럼요. 주제 딱 나오잖아요. 이런 움직임, 이런 게 등장하고 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잠재력은 어떤 거더라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같은 것까지. 부연 설명할 때 여기 이제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럼요. 잠재력까지. 다 합치니까 바로 주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첫 번째 문장이 길고 복잡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은 방향을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응용 문제다라고 하면 위에서 셋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the re-emergence 이하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서 셋째 줄이다라고 하면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봤었던 by rebuilding 있잖아요. 어떤 연결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그런 데서 빈칸 같은 거 충분히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법 문제도 좋아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found, made 이거 다 첫 번째 문장 꼭 재복습해보셔야 합니다. 관계부사 where, 그쵸?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해석의 법칙. 이거 외에도요. 이집트 70번에 가면 전치사 플러스 ing가 왔을 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법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해의 요령 중에 하나, although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독해하면 좋겠다. 이건 조만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을 테니까 비록 뭐뭐뭐뭐 할지라도 뒤에 있는 주절의 내용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포커스 맞추시면서 혹시 너무 길고 복잡하다. 이 뒷부분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셔도 흐름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어휘 모르는 거 있나 한번 체크해 두세요. 그 정도고요. 특히 연계 교재에 있어서는 정답에 해당하는 그 영어 주제 있잖아요. 거기 딱
밑줄 쳐두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방식, 어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꼭 챙겨두시고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뒤에 있는 해설지에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2번 한번 봐보세요. 2번에 보시면 small scale local farming까지는 괜찮아요. 소규모의 지역 농업에 대해서 interest, 관심이 높아지는 건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diminishing 때문에 안 돼요. diminishing이 뭔데요? 줄어드는, 감소하는. 감소하는 관심이 아니라 소규모 농업에 더 관심을 갖는 거니까 2번만 좀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자, 마패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뚝심의 대왕, 차재영 학생. 마패가 몇 개? 3개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 3개냐? 선택지 어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일 억울한 게 다 읽어놓고 답에서 삐끗했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선택지의 어휘에서 뭘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왜 재영 학생을 제가 뚝심의 대왕이라고 했냐면 개념 강의할 때 중간에 살짝 방황이 와서 한동안 잠수를 탔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와서 남아있는 강의를 거의 일주일에 몰아쳐서 정말 한꺼번에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런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구나. 그렇다고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방황하고 잠수 타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때로는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아,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몰아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뚝심 여러분도 가지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장 봐볼게요. 소액이구나. 소는 태어납니다. ability. 능력은 능력인데 convert가 이 지문에서 중요하더라고요. 바꾸다, 전환하다. 그럼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A를 into B가 되는 요 덩어리를 알아두세요. A를 into B로 바꾸더라. 그럼 어떤 능력이냐? 꾸며주는 건데 풀. 풀은 풀인데 우리가 소화 못하는 풀을 뭘로? 살코기로 만들더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살코기로 만드는 능력. 그렇죠? 소는 풀을 먹어요. 그렇게 두둑하게 살이 찌고 그러면 우린 또 그 소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아, 맞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 They can do this. 자, 소는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어떻게 해서 풀을 먹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을 만들 수 있을까? 왜 그게 가능할까? 이유가 뭘까 봤더니 unlike, 뭐와는 다르게. 인간과는 다르게. 어떤 인간? 위가 하나밖에 없는 자,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소는요. 루미넌트가 뭐다라고 하면 밑에 안 나와 있나요? 아, 밑에는 그 뭐지? 그 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구나. 루미넌트라고 하면 되새김 동물, 반추 동물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가 우리하고 다르게 위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미넌트, 반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른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소의 좀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반추 동물? 반추 동물이 뭐냐? 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second stomach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위, 즉 또 다른 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콜드가 뭘까요?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뒤에서 꾸며주는. 루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래서 루민이 뭐냐 밑에 있을 거예요. 반추동물의 제1위다 뭐라고 해서 뭐 좀 특별한 용어니까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루민이라고 하는 하여튼 또 다른 위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대략 45갤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탱크, 저장고다. 에서 우리 배웠었던 이런 거 이런 데서 한번 보자고요. 위치를 쓸까? 인 위치를 쓸까? 저장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resident bacteria, 거기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convert into 또 나오잖아요. 자, 그 위에 살고 있는 그 탱크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그 위쪽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cellulose, 섬유소를 바꾸더라. 뭐로? 단백질과 지방으로 바꾸더라 해요. 그럼 빠진 게 뭐예요? 거주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뭐를 뭘로 바꾸더라? 어디에서? 그렇죠. 45갤런짜리 탱크에서 어디 어디 안에서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 쓴다?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법에서 지난번에 봤었던 바이 위치 그 힘들었던 어법의 마지막 문제 있었잖아요. 밑줄 어법에서 이런 데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추동물이냐? 또 다른 위, 그렇죠? 또 다른 위가 있고 고기에서 이 박테리어가 섬유소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소는 어떻게 풀을 먹고 그 풀을 소화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까지 해서 소의 어떤 소화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지마. 뭔가 전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소의 특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 소화 기간에 대한 설명문인가? 근데 뒤에 내용에서 however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긴장하셔야죠. 그러면서 뭐냐? 근데 오늘날의 가축 사육장에서 feed yards 하지만 소는 소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오늘날에에서 여기까지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fed 이거 아닌가요? 자, fed를 잘 보세요. 원래는 feed예요. feed, fed, fed요. 자, 얘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먹이다 라고도 쓰이고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이다. 아니면요. feed 다음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요.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먹이다. 누구누구에게 먹이 먹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먹이를 먹이다. 그 다음에 feed on이 있어요. 그러면 뭐뭐를 먹고 살다. 요 정도로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feed면 누구누구에게 뭐를 먹이다. 누구누구에게 그냥 먹이주다. 뭐뭐를 먹고 살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소는 뭐뭐를 먹이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뒤에 보니까 corn and other grains가 나오니까 옥수수 다른 곡물 그러면서 뒤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살짝 의심해 봐야 되죠. 주어가 나오면서 동사 역할을 할 녀석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면 얘는 뭐예요? 그럼요.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는 소인데 어떤 소일까요? 아, 요런 거 요런 거가 먹여진 소. 이런 것을 먹게 된 소. 이거잖아요. 원래대로는 이거예요. 먹이다 소에게 옥수수와 곡물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 해당한 녀석을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얘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뒤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석할 때는 이거를 먹게 된 소.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소들이 뭘 먹어요? 옥수수하고 곡류를 먹는데 원래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먹게 된 소들이 이렇게 먹게 되는 소들, 이런 걸 먹여지게 된 소들은 자, 그러면 eating food, 음식, 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풀을 먹어갖고 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료 주는 거 보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료들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무엇을, 그것을 인간이 먹는 것을, 막 먹는 음식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고기로 만들어내고 있더라. 즉, 하지만 요즘에는 상태가 달라졌다. 옛날에는 인간이 못 먹는 걸 먹어서 인간이 먹는 살을 만들어냈는데 요새는 인간이 먹는 걸 먹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만들어내니까 이거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이냐 하면요. Since it takes anywhere from 7 to 16 pounds of grain까지 일단 가볼게요. It takes 필요합니다. 요 anywhere 조심하시면 왜냐면 from to 7에서 16파운드 정도의 어떤 곡물, 곡식, 곡물 그렇죠? 이렇게 수치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 anywhere 왔다 그러면 대략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7에서 16파운드 정도의 grain, 곡물이 필요하더라. 뭐 하는데? make 1 pound of beef요. 고기 1파운드 만드는데 곡물이 grain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get far less 훨씬 적은 식량을 얻어내는 거예요. than 뭐보다 우리가 put in 투입하는 것보다 7에서 16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먹여서 겨우 고기 1파운드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 다음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s a protein factory in reverse. In reverse, 역으로, 저 역행해서 오히려 protein factory다. 이거는 단백질 공장이다. 근데요, 이거는 생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비하는 걸까요? 보세요. 이만큼 많이 put in 해서 겨우 1파운드를 얻어내는 거니까 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하는 그런 단백질 공장인 셈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그 숨은 의미까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도요 우리는 we do this 이걸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불충분한 이런 한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많은 곡물들을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될 텐데 소한테 그걸 잔뜩 먹여갖고 그것도 원래 소는
풀 먹고 살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에선 둘을 쓸까요? 더즈를 쓰면 좋을까요? 자, 앞에 있는 planet, 우리 지구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우리 행성, 지구에 살고 있는 누구,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둘을 쓰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효율적이구나. 그러면요, 정답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영어 선택지 주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핵심 키워드 보세요. eating이라고 하니까 아, 먹는 거의 위험, 먹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도덕적인 관심이죠. 그렇다고 효율이냐 비효율이냐 도덕성하고는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소의 능력 얘기다. 아니요, 소의 능력을 비효율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지 소의 능력을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틀리는 거죠. 왜? 이게 정답인데. 따라서 영어 선택지 어휘력이 부족하면 실컷 다 읽고 나서 선택지에서 틀려버리게 되는 inherent, 내재된 불합리성이라는 뜻이에요. feed yard operation이라고 하니까 가축 사육장, 뭐 소 사육장 운영에 있어서 내재된 불합리성이다. 원래 타고나기를 합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그거 운영, 경영을 비합리적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나더라.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영 방식, 새로운 경영 방식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길어진 영어 선택지 해결할 때요, 이런 핵심 키워드만 아닌 것만 좀 지워가더라도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서밍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 구조는 위에서 다섯째 줄에는 however를 중심으로 반반 나눌 수 있어요. 원래 타고난 소의 아주 좋은 특징적인 소화 위장 구조, 하지만 그걸 잘못 활용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비효율적인 현대 소 사육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 응용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순서나 요지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다. 자, 잘라보도록 할게요. 둘째 줄의 초반에 있는 that we can digest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가서 in today's 앞에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초반에 가보세요. put in 다음에 잘라보세요. 그럼 한 문장 주어지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순서 괜찮을 것 같고요. 요지다. 이런 요지 어때요? 제가 자료실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풀을 소화하기에 적합한 위장 구조를 가진 소를 곡물 사료로 사육하는 현재 방식이 식량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서 풀 소화, 근데 곡물 사료 써서 비효율성, 요런 키워드들 얼마든지 요지, 그리고 또 요약문 완성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nvert A into B 표현, in which 표현, 그 다음에 유난히 관계대명사 뒤에 수식 구조 오는 관계사 절 많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이런 거 한두 번만 더 보면 다음번에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길을 갈 건지를 잘 좀 정리 신경 써두시면 훨씬 독해가 수월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레벨업 딕셔너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No rules for me. Thank you. 오늘 배운 내용을요, 어법 적용해서 퀴즈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자, 레벨업 퀴즈에서는 밑줄 친 표현 중에서 네, 어법상 어색한 거 한번 고르는 거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문 1번에서 뽑아놓은 문장이니까요, 보시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정답은요, 수강 후 게시판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눠보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네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 주제 파악에 훨씬 더 큰 눈을 갖게 될 거니까요, 예습 복습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